진주시 중앙지구가 2021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원도심의 중앙상권과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공동체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중심시가지 유형의 사업입니다. 상무사의 후에 진주중앙이라는 비전으로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원도심 성장혁신 거점 개발을 통한 중앙지구의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진주상무사, 중앙시장, 논계시장, 청과시장 등 지역 콘텐츠를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이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조규일 시장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 여부는 진주 미래 100년을 열어가는 역점 사업들과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얼마만큼 상승 효과를 발휘하느냐에 달렸다. 며 원도심의 물리적 생활 환경 개선만이 아니라 주민 삶의 질 향상도 더불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